반갑습니다. 해남 학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광성 목회자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을 또 인도해 오셨고 또 주장하셨고 성장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찾아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무언가를 열심히 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상이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땐 그것이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9년 11월에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이제 신앙 생활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교회의 원리에 따라 모이는 교회에 제가 출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씩 주님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삶이 이제 바로 잡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91년 9월에 교회 인도자의 그 중매 아래 그때 제 나이 26세였는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필요와 또 저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합당한 배필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지만 처가 식구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입을 수 있었고 제가 처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개방해서 결혼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정을 개방해서 성도를 섬기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또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주셨는데 3남매를 주셨습니다. 92년부터 95년 결혼한 다음 해죠. 4년 동안 연거푸 세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딸과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또 학생회 교사 청년부 또 교사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맡아서 봉사하느라고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또 아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 아내는 불평 없이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많은 후회가 왔었고 내가 여러 가지로 미숙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 준 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삶이 차츰 안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어느 순간부터 어떤 갈등과 번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은 안정적이었고 평안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면은 자녀들의 미래도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되지 않았고 회의감들이 밀려왔습니다. 야, 사람이 한번 태어나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뭔가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지. 평생 동안 직장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세계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이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1997년도에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인 훈련원이라는 성경학교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의 번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교회 목회하시는 형제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께서는 그와 같은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고 기도할 것을 저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저도 젊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직업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이제 흐르게 되었습니다. 98년이었죠. 1998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한 지 10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IMF 여파로 인해서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다 그랬지만 특별히 금융기관에 명예퇴직 바람이 한창 불 때였습니다. 저희 직장에서도 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근속연수, 근무연수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근속연수 제한 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명예퇴직하게 되면 퇴직금도 얼마간 더 얹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 형제님을 만나서 다시 또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할 것을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장로 형제님이 승낙은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그 일을 과연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저의 생각과 또 아내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도 K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을 때 많이 그것 때문에 고심했다고,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의 인도자도 승낙해 주셨고 아내도 흔쾌히 동의를 했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전세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나가야만 제가 이제 성경학교 입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쉽게 나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아파트는 여러 가지 저당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일반 개인들이 아파트는 마음에 들지만 쉽게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일은 계속 흘러가고 이제 성경학교 입교 신청 기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 마음이 좀 다급해졌습니다. 주님 앞에 아내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허락하실 것이다. 이걸 주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 문제를 아주 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개인들은 와서 보고는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고 여러 가지 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목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병원 의사들이 쉴 수 있는 차택을 구하는데 그들은 그걸 보고도 그 집 주인이 만약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자기도 들어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저희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 나가는 거였지만 주인께서 그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저당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집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온 가정이 훈련에 입교할 수 있었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1999년도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훈련원에 이제 입교를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 일생 가운데 이 부분은 제 아내도 동감합니다만은 제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음껏 공부하고 그곳에 오신 강사님들 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국내 강사들도 계셨습니다. 예, 호주에서 또 영국에서 미국에서 오셔서 아주 헌신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분들의 그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그 경험들, 간증들, 그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또 도전을 받았고, 그분과 대화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분들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분들의 그 훌륭한 인격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대끼면서 또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이 다스려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연단의 과정들을 겪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주말에는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뭐 또 경기도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어서 여러모로 저에게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짧은 이제 1년의 그 성경학교 생활이 이제 마치고 이제 저는 다시 목포로 이제 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게 이 성경학교 기간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다면 훈련을 마치고 목포에 내려왔을 때 그 삶은 대단히 암담한 아주 막막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직장이 없는 상태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온실 속에 있던 화초가 이제 비바람 몰아치는 들판 가운데 이렇게 내어놓은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좀 재산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형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는 큰 금액이었죠. 나중에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너가 그토록 마음으로 소원한 것이 무엇이냐?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소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그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을 네가 의지하고자 하느냐? 그런 마음을, 그런 깨달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이제 제게는 소형 아파트에 그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돈, 정도의 돈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장 생활이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인력 사무소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이렇게 막노동도 불사했습니다. 아침에 인력 사무소에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은 재능 있는, 기능 있는 분들을 다 팔려 나가고 저희같이 이렇게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맨 나중에 팔려갑니다. 그나마도 일이 없을 때가 많았고 또 일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또 흘러갔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목포에는 조선소가 있었는데 그 조선소 하청업체에 취직을 해서 약 3개월 정도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불안정한 그 생활이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교회 장로 형제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하물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형제님의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들어가서 오전에만 이렇게 일을, 몇 시간만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물회사에서 일들이 더 많이 필요해서 처음에 이제 나중에는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런 시간들이 또 몇 년 흘러갔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예, 2004년도에는 장로님의 권위로 이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어떠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제 모든 직장을 다 이제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장로 형제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성도를 상담하는 일,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그 1년 동안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그 과정들이 저로 하여금 이제 일선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여러모로 유익한 경험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예.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이남 일녀를 주셨습니다. 벌써 이 장남은 이제 커서 대학생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딸은 고3이 되었고 또 막내는 고1이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니까 대단히 아쉬운 부분인데 어떤 특별한 철학이 있이 아이들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만 저에게 하나님 한 가지 지론이 있었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그 부모가 그 언행일치의 삶을 살면은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배우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청소년기에 이사를 여러 번 해서 큰 아이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주님 도우셔서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특별한 어떤 교육의 기회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 공부 외에는 특별한 기회를 줄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탁월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이제 키워오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 사무엘과 다윗 이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훌륭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악행을 일삼던 아합의 고백 가운데 제가 인상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는 우리는 다 갑옷을 입은 자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비록 우리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평생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갑옷 입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옷 벗은 자처럼 큰소리 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로 앞에 아이들을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특별한 것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나 좋은 교육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물이 아이들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불화하고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될 때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불안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주님을 섬겨가면서 이런 것들을 더욱 절실히
느껴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나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방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의 그 생활적인 그 필요를 여러모로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2005년도에 목회자로 이렇게 파송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자 하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포에 있을 때 목포교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전세금을 줄여서 이렇게 헌신을 했고 우리 또 젊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를 또 주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들이 조금 더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쁨 가운데 그런 헌신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해남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으면서 파송 받자마자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게 있는 마지막 아파트 전세금을 다 주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모든 그 마지막 소유를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 사택에서 제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의지하는 것은 주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진학했지만 그런 모든 필요도 아무것도 준비된 거 있지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자기 약속의 말씀에 신실한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녀가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보아왔던 것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녀가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한 자의 삶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보존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자녀가 대학에 이제 진학하면서 인천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녀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온실 속에서 자라던 아이가 과연 이 거친 세상에서 대학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었고 또 제 아내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그 아이의 그 믿음의 그 진실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기숙사에 이제 입소하기 위해서 아이와 이제 인천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은 그 학생들이 이제 MT를 갔다가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차마다 이 술병들이 무수히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걸 그걸 보면서 제 아내가 마음이 심히 답답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제 대학 1학년생 그 아이들이 MT를 갔다 오는데 그 차마다 술병들이 가득가득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고 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아이가 바른 신앙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염려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의 아들은 맨 나중에 내리는데 거의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체육학과를 지원했는데 체육학과는 이와 같이 또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벌써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또 후배들을 또 군계를 잡는다고 또 여러 가지 또 교육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2시간 만에 만나서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아이가 이곳에서 정말 잘 견뎌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염려를 가지고 이제 부부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내와 대화 가운데 이제 이 아이의 미래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이것은 내 손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 앞에 맡기고 또 그분의 자비와 공의를 앞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을 텐데 그 아이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와 계속해서 통화하는 가운데 그가 그런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고뇌하고 염려하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의 엄마 아빠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의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오셨고 또 모든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예. 저의 그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때론 제가 주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열두 지파의 그 백성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들은 대단히 강하고 성읍은 튼튼하고 또 그곳에는 거인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제가 침체될 때 마치 제 자신이 메뚜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게 느껴져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제가 다시 힘을 내서 그 일을 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에게 그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제가 연약할 때마다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연약함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강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뢰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아시고 저 자신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 저의 간증을 듣는 분 가운데 이와 같이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또 염려와 근심이 그 삶을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짧은 간증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 굳으시고 그 길을 가시면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GNTV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